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요. 전문가 모시고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조금 감기 증상만 조금 있어도 이게 우한폐렴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일반 감기와 좀 구분되는 증상들이 있나요?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우한 지역을 다녀왔거나 중국의 허베이성 또 주변에 있는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에 다녀온 정도에 따라서 내가 감기 증상이 있거나 폐렴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잠복기에도 전염이 되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잠복기에는 전염된다라고 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무증상기에 감염이 시작됩니다. 예. 무증상이라는 말은 내가 발열이나 기침 같은 것이 있기 전에 가래나 침 같은 곳에 바이러스가 나와서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지 잠복기에 감염시킨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염 경로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된 것은 기침 때 나오는 이렇게 물방울, 비말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죠. 그것과 그 비말이 있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게 되잖아요. 기침할 때, 재채기를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접촉을 전파를 통해서 옮기고 그 접촉을 받은 그 손이 또 눈, 코, 입을 만져서 접종, 바이러스를 넣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에 비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방 백신이 없는 겁니까? 네, 그 위험도는 과거에 메르스가 한 20% 가까운 사망률을 가졌잖아요. 네. 그리고 사스라는 2003년도에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스는 9.6% 정도의 네. 사망률을 가졌어요. 지금 정확한 사망률은 아직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 통계로는 한 2에서 5% 사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위험 지역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우리 시민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할 수 없이 위험 지역에 노출되었다라면 본인의 증상 발현에 대해서 관찰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공중시설을 이렇게 방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등의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세 번째로 손위생을 철저히 하더라도 오염되는 순간순간 손위생을 할 수는 없으니까 눈, 코, 입으로 손을 가져가지 않는 그런 습관을 세 가지를 좀 지켜주시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